사주는 이따 적고요. 네. 엄마는 뭘 좀 놀고 먹기는 어려워요. 엄마는 내가 놀고 먹기는 어려워서 잠깐 쉴지는 몰라도 새로이 항상 내가 무언가를 움직이면서 바깥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돼. 안 그러잖아? 그럼 병 나. 내 마음의 병이 나든지 몸에도 병이 나. 근데 특히나 지금 나한테 오신 이 시점에서는 엄마가 마음에 준비해 두신 무언가, 나 이거 해도 될까?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뭘 준비하고 뭘 시작하려고 해. 그게 뭐야? 그냥 공부 쪽으로 이제 부동산이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공부를 시험 보고 싶어? 네. 아, 직업을 갖고 싶어? 전문적인 거나 이런 거 뭐를 하면 괜찮을까 이런 네. 나한테 이제 맞는 일이 어떤 걸까 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준비를 해서 뭘 해야 돼. 근데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엄마가 잠깐 쉴 수는 있어도 그렇게 쉬지는 못한다고. 그 전에도 엄마가 무언가를 계속 했었어야 했어. 잠깐 끊어졌다 시작했다 끊어졌다 시작했다. 맞아? 그런 식으로 일을 갖고 있고. 자, 사주 한번 줘봐봐. 80년생이야. 8월 18일. 그치, 경신생이지. 8월에 18일이야. 네. 8월에 18일인데 엄마 딸 두지 않았어? 네. 그치? 딸 있지? 네. 이 딸이 여우야. 아주 여시야. 똘망똘망해. 근데 공부하고는 조금 공부는 좀 속을 썩여야 돼. 네. 이 애가 영특하고 영악한데 공부는 하기는 좀 어려워. 왜냐면 얘 자체가 끼가 많다. 끼가 많아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몸이 자꾸 분주해. 그러다 보니까 공부 가만히 앉아서 일해야 되잖아.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엄마 얘는 너무 공부 할 필요 없어. 갑자기 딸 얘기가 나왔는데 공부 할 필요가 없어. 얘가 10살이 조금 넘었을까? 몇 살 정도 됐어? 지금 14살. 14살이지. 지금 엄마랑 올해 내가 왜 그러냐면 경신생이잖아. 들삼재야. 그렇기 때문에 내 가까운 사람, 내 서방이 됐든지 내 딸이 됐든지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고 이제 시작을 해.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엄마는 남편하고는 오히려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그지? 남편하고 사이는 나쁘지 않고 남편이 호호호호호호호 하시는 양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툼이 안 돼. 그래서 남편하고의 불안은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지? 네. 그런데 엄마는 지금 올해 겪어야 하는 게 딸과의 불화가 크게 있고, 엄마가 엄마 주장대로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은 이 딸 자칫 크게 더 말썽 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비려 두시라는 거야. 내비려 둬도 얘는 알아서 크게 밖을 선을 안 넘어. 근데 부모가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올해는 더더욱이나 내가 경신생 8월에 18일 사람하고 뭔가 부딪혀야 되는데 그게 남편이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웬만해서 크게 싸움이 안 되는 양반이다 보니까 맞아요. 요 딸내미하고 맞지? 요 딸내미하고 크게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고 이 딸내미가 정말 엄마가 다가가거나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크게 나빠질 수 있어서 미연에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 생각지 않은 얘기지? 근데 미연의 얘기를 하고 갈게. 경신생이야. 들삼재고요. 삼형살을 끼고 가요. 삼형살.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하고 뱀하고 원숭이가 한자리에 모이면 형살을 유발을 해.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바깥적으로 내가 소송이나 어떤 관제가 들어올 것은 없고 이것들이 오히려 분란, 가족 간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미연을 내가 그렇게 맞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비려 두시라는 거야.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삼재 운기가 들다 보니까 경신 역마가 치고 들어서 이게 이민년이에요. 그래서 임과 경이 수생금해서 내가 돈을 벌 일이 생겨. 그래서 바깥의 활동이 이제 열리는 거야. 내가 39부터 40살에는 엄마가 조금 몸도 불편했어야 돼. 그치? 몸이 조금 피곤한 듯. 끄덕끄덕하지 말고. 맞아요. 맞아요. 그치?
서른아홉 마흔에는 큰 병은 아니지만 자꾸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뭐 약을 먹어도 크게 나쁜 것도 없고 크게 좋은 것도 없고 내가 아홉수 넘어가느라고 그래요. 아홉수 넘어가느라고 하면서 내가 몸이 조금씩 안 좋아졌다 괜찮았다 안 좋아졌다 괜찮았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 활동이 주저가 돼요. 그런데 이제 마흔 이제 한 살이야 마흔한 살 생일달 8월이 넘어가면서 신축년 8월이 넘어가면서 빨리 들면 7월을 기점으로 아니면 생일달 8월을 기점으로 나한테 이제 내년 삼재운도 들어서지만 역마운도 같이 따라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몸살이고 가만히 있었던 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하면서 이제 활기치고 좋아가지고 환장하고 있네 진짜. 얘만 뭔가 막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이제 밖을 나가려고 움직인다 이 얘기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머리가 나쁘지가 않아. 머리가 나쁘지가 않고 내가 무슨 이유, 가정사의 이유일 거야. 친정의 이유로 인해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만두기보다는 그냥 그만두어야 했던 게 있어. 그치? 나는 더 배우고 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던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새로이 시작할 때 뭐를 스펙을 얻을 때 기술보다는 펜대를 쥐고 싶은 거야. 엄마가 우리 아버지 보기 좀 박해요. 엄마한테 아버지 보기 박해. 그래서 맞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정에 이렇게 똑바로 서 계시지 못해. 엄마 사주에 아버지는 아프시든지 아팠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안에서 그렇게 부모한테 받아야 할 서포트를 다 못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커플 지나서 새로이 내가 역마가 들고 운기가 들 때 엄마한테 학원으로 풀려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학원으로 들어오는 격이야. 처음에 나 시험 보고 싶어요. 뭐 사회복지사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괜찮아. 엄마는 18일 일주거든. 우리 보름달로 따지면은 15일이 굉장히 왕성하잖아. 근데 18일도 어때? 왕성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달의 기운이 그렇게 왕성할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활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활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올해는 시험운이 올해 경신생들이 문서운은 들어있지만 이동운도 들어있고 무언가 창업운도 들어있지만 시험운은 좀 약해.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만약에 부동산으로 할 것 같으면 1차를 내가 다 욕심내기는 어려워요. 다 욕심내기는 어렵고 나누어서 조금 내가 긴 호흡으로 할 것 같으면 엄마는 이거 분명히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마흔 이제 내년 운기로 따지면 이제 43살이 되잖아. 마흔 다섯이 돼서 내가 43살에 다 따시든지 마흔